있지? 야, 네가 들고 와야 돼.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. 아, 둘, 셋. 어, 잠깐만. 시작한대요. 어. 이거 좀 잡아드릴게요. 잡아드려서 좀. 이상해서 조금 좀 잘 돼요. 엄한테 힘쓰지 마. 아니요. 아 진짜. 아니 이 상태에서 하면 잘 뽀개져요 진짜. 아는데 좀 더 짜는 방이 있습니다. 아우 짜신다 이거. 으아! 아! 으아서! 아! 허당 아니네. 이미지 허당으로 내가 봤는데. 이쁜은 나중에 뚫고 다 나가 일단. 그래도 많이 빠졌다. 응.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뺐어. 그쵸? 여기는 아예 평평해 이제. 이쪽에. 나 집에 갈게 이거만. 형 이거 뻗치나무예요? 먹는 거? 어? 이거 열매 먹는 거 아니에요? 됐어. 먹어도 돼? 응. 왜 뱉어본데? 응. But not ripe, not ready. 오, 달아! 달아? 달아!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? 그냥 먹었는데? 어? 안 돼? 집도 되고, 밥도 되고. 형이 이래서 날 불렀구나. 그지? 뻗지? 아직 조금 덜 익었는데 괜찮네. 어. 짧긴 한데. 괜히 입만 벌어. 감질만 나. 난 감질만 나. 머리에서 위장 걸리네. 오, 그래도. 갖춰졌어요. 어느 한 명 게으름 없이 노력한 덕분일까요? 다행히도 생각보다 빠르게 집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몰 직전 아슬아슬하게 1차 시공이 끝난 13번째 병만하우스이자 최초의 위장하우스. 가만히 있자, 어디에 있는 거죠? 정말 그냥 숯불더미 같은데요? 그나저나 병만족 이제 집 걱정은 덜었으니 뭐라도 먹어야 할 텐데요. 어, 이거 두고 있어봐. 이거 넝쿨 몇 개만 딱 있으면은. 통발 만들려고요? 어, 여기 물고기가 작잖아. 어. 그니까 그걸로 투박하게, 그 넝쿨로 투박하게 만든 다음에 망으로 씌우게. 아, 너무 배고프다. 야, 어제까지 먹다가 오늘 딱 그러니까 허기가. 금방 찾아오네. 어, 앞이 안 보여. 개만 만들면 돼. 개만 구하면 될 것 같아. 개가 없네. 하나만 돼요. 아니 이제 저희도 이제 물가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고기도 잡고 씻고 하면은 빨랫감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와일드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긴 두껍지 않으면 그냥 다 잣나무네. 중간 나무가 없어. 네, 중간 나무가 없어. 너무 약할 것 같아. 될 것 같은데? 그래?